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여름 축제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박람회장 투자업자 선정 공모를 앞두고 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여수 세계박람회장. 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전국 해양스포츠대전 핀수영이 한창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핀수영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해양스포츠 종목이 열려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만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정식 종목 외에도 바다 수영과 고무보트 등 번외 종목은 물론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박람회장 주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국제 청소년 축제가 함께 열려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휴가철과 겹쳐 열리면서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만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20년 차 됐는데 그 기념으로 아이들을 놓고 저희들끼리만 둘이 같이 왔어요. 근데 뭐 아주 높고 볼거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올해 들어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20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축제도 축제지만 늘어나는 여수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박람회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다음 달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업자 공모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촉진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람회장의 인지도 제고로 투자 희망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박람회장을 현재 방문하여 각종 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보아 민자 유치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